안녕하세요. 오늘은 숯꽃차를 듣고 볼 텐데요. 요즘에 숯꽃이 많이 피어 있거든요. 숯꽃은 활짝 핀 꽃보다는 이렇게 살짝 몽우리가 피기 전에 활짝 피기 전에 이렇게 따는 것이 좋고요. 그때 향과 또 맛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약간 붉은빛도 살짝 있어요. 이런 꽃을 가지에서 잘라서 우리가 손질을 해서 차로 덮어보도록 할게요. 온도를 조금 입차 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높은 온도에서 덮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가정을 보시면 아, 입차 덮는 것처럼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드실 텐데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손질을 하실 때에 큰 가지에서 장가지를 먼저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숯꽃은 여성들에게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봄철에는 쑥 잎을 가지고 우리가 차로 듣고 또 가을에는 이렇게 숯차만큼 좋은 효능을 가진 이런 숯꽃을 가지고 이렇게 차로 듣고서 겨울에 또 여성들에게 좋은 차니까 항상 드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1cm에서 뭐 1.5, 2cm까지 이렇게 너무 잘게 자르면 해놓고 났을 때 하기도 번거롭고 또 해놓고 났을 때도 다가내서 너무 조그맣거든요. 그러니까 한 1.5, 2cm 정도 요 정도 잘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굵은 줄기는 같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쑥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약간 쓴맛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쑥꽃도 약간 쓴맛은 있어요. 물을 이렇게 찬물을 부어 놓고 시간이 지나면 좀 쓴맛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굵은 가지가 아니라 그 굵은 가지에서 잔 가지만 꽃만 이렇게 잘라서 하시면 또 쓴맛도 조금 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가지에서 좀 많이 잘라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쑥은 얼마나 약성이 좋으면 곰이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그죠? 단군 신화에 나오는 곰이 이 쑥을 한 자루를 먹고 이제 여자가 됐잖아요. 사람이 됐잖아요. 그만큼 여성들에게 좋은 차라고 아마 단군 신화에서 강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쑥은 동의보감에서도 성질은 따뜻하고 몸이 차가운 사람에게 특히 몸이 차가운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에게 여성들에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효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불이 올렸다가 끄지고 나면 처음에 끄지 않고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자, 김이 이렇게 막 올라오죠. 근데 입차할 때처럼 따독따독 이렇게 눌러주시면 좋아요. 따독따독 누른 다음에, 지금 향도 많이 올라오지만 이렇게 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자체 수분으로 자, 한번 뒤집고 나니까 어떠세요? 색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럴 정도로 온도를 조금 높여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빨리빨리 저어서 뒤집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따독따독 숯꽃만 익는 것이 아니라 줄기까지 익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자 색이 처음에 어떠세요? 꽃이 연두빛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죠? 따독따독 조금 뜨겁게
뜨거우시면 장갑을 끼시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잎사귀가 줄기 끝에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팬 그 반 정도 팬에 이만큼 올라왔었거든요. 한 1cm 정도 올라왔었는데 지금 한번 수분이 이렇게 익혀주면서 수분이 날아가고 나니까 금방 예, 쑥이 많이 줄었어요. 자, 이럴 때까지 처음에 덮어주시고요. 팬에 불을 꺼주시면 돼요. 계속 불을 켜 놓고 했어요 지금. 자, 이 상태가 되고 나면 이제 불을 꺼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만져보시면 수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축축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무거워졌어요. 쑥으로 차를 만들어서 드시고요. 우려서 드시고 나면 그 쑥을 살짝 말려 놓았다가 겨울에는 우리가 생선이나 이런 거 집에서 해서 드시고 나면 생선 비린내가 잘 안 빠져나가거든요. 문을 계속 열어 놓을 수도 없고 그럴 때에 한번 살짝 태워 주시면 온 집안에 비린내가 싹 가시거든요. 그렇게 해보시면 좋아요. 여름에 쑥차는 드시고 그렇게 태우면 여름에 꿉꿉하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습기가 많은 곳에 있는 벌레가 생기잖아요. 예, 그럴 때에 벌레를 없애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쑥차를 잎차를 덮을 때와는 또 다른 향기가 나거든요. 근데 쑥은 굉장히 진한 향이라 그러면 이 쑥꽃차는 약간 은은한 그런 향이 나요. 자, 이제 식을 때까지 조금 놔둘게요. 이렇게 골고루 눌러주지 않으면 마르는 데만 잎사귀만 말라서 많이 이렇게 부스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잎차할 때처럼 따독따독 눌러주시면 골고루 열을 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독따독 눌러주시면 좋아요. 팬이 식어서 내릴게요. 다시 온도를 올려놓고요. 자, 아직도 다 안 식었어요. 꽃은 연두색에서 조금 흰색으로 조금 바뀌었고요. 잎은 약간 진한 검은빛이 나는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색이 너무 예쁘네요. 향도 좋지만 색도 지금 너무 은은하고 예뻐요.
쑥은 면역력과 해독력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특히 쑥이 가지고 있는 시네롤 성분이라는 그 향기 성분이 염증과 세균을 억제하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질환이나 천식, 여성 생리통 완화 등 수족 냉증, 생리 불균형 등의 약재로 많이 사용이 되어서 부인과 처방에 이 쑥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 똑같이 쑥꽃도 쑥잎과 같이 그런 처방에 많이 쓰였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쑥꽃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그 성분이 많아서 노화 방지나 간기능 개선에 굉장히 좋고요. 베타카로틴 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항노화에 좋다는 거, 또 항산화력이 뛰어나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타민류가 굉장히 많아서 여성들에게, 중년 여성들에게 특히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불이 꺼져서 올릴게요. 자, 이렇게 펼쳐놓고 다시 손으로 따독따독 해서 꽃이 따뜻해지면 다시 우리가 뒤집을게요. 제가 브이로그로 이렇게 꽃차를 찍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이제 너무 똑같은 걸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변화를 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셨어요. 저랑 잘 모르시는 분인데 저에게 좀 브이로그가 아닌 선생님 원장님 나오셔서 직접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이해가 하기가 쉬운데 브이로그로 찍으니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좀 아쉬웠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직접 하기도 하고요. 브이로그도 조금 섞어가면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단순하고 그런 것을 이제 브이로그로 찍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 스케줄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찍을 때나 브이로그로 찍을 때나 제가 항상 자막을 잘 이렇게 상세한 자막을 다루려고 굉장히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또 대답을 해드리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서로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촙을 한번 하고 지금 촙을 두 번째 올렸거든요. 두 번째 올렸는데 지금 촙을 때보다 수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 수분이 훨씬 더 많아서 무거워요. 자, 지금도 이렇게 따독따독 해가면서 손을 제가 뜨겁지 않냐고 그러시는데 높은 온도에서도 뜨겁지 않지는 않죠. 높은 온도에서. 그런데 이렇게 요령이죠. 매번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긴 건데 쑥 위에다가 아니면 꽃 위에다가 손을 이렇게 살짝 올려서 그냥 대충 바닥까지 끌지 않고 대충 끌고 와서 이렇게 뒤집어 주거든요. 그리고 뜨거우시면 장갑 끼시고 꼭 하시면 좋겠네요. 위험하니까. 하시다 보면 아마 요령이 그런 요령이 생길 거예요. 자, 어떠세요? 꽃은 이렇게 조금 더 밝은 빛으로 좀 선명해지고요. 잎사귀가 같이 있던 부분은 조금 약간 검은빛이 나는 그런 색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꽃이랑 좀 다르죠. 여기도 꽃과 잎사귀가 같이 달려 있다 보니까 이렇게
검은빛도 나고 연두빛도 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온도를 다시 올릴게요. 그리고 팬에서 식혀주는 과정일 때는 완벽하게 식혀주셔야 돼요. 이렇게 펼쳐서 나무 집게로 펼쳐서 어디 한 군데 뭉쳐 있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면 완벽하게 식겠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완성 후에 오차가 훨씬 더 깔끔하고 맛도 좋지만 색도 더 예쁘게 나와요. 쑥을 가지고 해서 드시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봄에 쑥을 따서 쑥을 캔다 그러죠. 쑥을 캐서 쑥개떡도 하고요. 또 쑥으로 만드는 절편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쑥 송편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예, 익반죽을 해서 이렇게 해보시면 너무 좋고요. 요즘에 추석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예전에는 집집마다 송편을 많이 했지만 요즘엔 송편을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아도 한 1kg나 2kg 정도 이렇게 해서 하시면 1kg가 한 80개에서 100개 정도 나와요. 20g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씩. 그래서 송편을 제가 방송에는 하지 않지만 송편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옮기지 않게 잘 풀어주고요. 자, 또 다시 따독따독 조금만 눌러줄게요. 아직도 김이 조금씩 올라오거든요. 자, 이렇게 꽃이 김이 올라오면서 따뜻해지면 한번 뒤집어 주시면 좋아요. 숙고차는 약간 그 향도 좋고 다 괜찮은데 조금 단맛이 조금 떨어져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우엉차를 향이나 이런 맛을 그렇게 해치지 않으면서 우엉차를 몇 개 이렇게 같이 넣어서 우려서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렇게 꽃을 한 번씩 이렇게 펼쳐 줘야 되거든요. 계속 눌러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이 막 엉겨 있어요. 수분이 날아가고 이렇게 마르다 보면 이렇게 엉겨 있어서 속에 게 마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초벌을 한 다음에 수분이 다 익은 다음에 수분이 어느 정도 마르기 시작하면 이렇게 펼쳐 주셔야 돼요. 자, 자, 온도를 올리고요. 집게로 이렇게 좀 펼쳐 주시면 꽃이 조금 덜 떨어져요. 그런데 팬에서는 집게로 가지고는 조금 조금 느리기 때문에 좀 타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조금 빨리빨리 해주시면 좋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뭐가 옮겨 있는 것처럼 솜털처럼 그렇게 됐죠. 솜털처럼 이렇게 같이 막 옮겨 있어요. 이럴 때는 집게로 이렇게 펼쳐 주시면 좋습니다. 꽃은 이렇게 지금 송이송이 많이 떨어졌는데 갈변되거나 그러진 않았죠. 예. 자, 이렇게 팬에서 하실 때는 제가 손이 더 빠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너무 세게 만지지 마시고요. 이렇게 살살살 펼쳐 주시면 됩니다. 네, 수분이 거의 다 날아가고 없기 때문에 우리가 팬에서
처음에 올렸을 때는 자주 뒤집어 주시고요. 이렇게 팬에 조금 놔두시면 수분이 팬에 닿았던 부분이 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마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만 살짝 뒤집어 주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쑥도 이렇게 들판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쑥은 깨끗한 곳에서 자라는 쑥을 우리가 채취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로라든지 아니면 야산에 살짝 올라가면 이런 요즘에 쑥꽃이 많이 피어 있어요. 저희 수강생 분들도 아 원장님 쑥꽃을 어떤 게 쑥꽃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쑥꽃을 이렇게 저희가 받았을 때는 채취한 꽃을 사서 받았을 때는 이렇게 다 위에 꽃이 피어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쑥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들에 피어 있을 때는 이렇게 막 묻혀 있어요. 묻혀 있고 가지 끝에 잎사귀 큰 잎사귀 옆에 이렇게 겨드랑이처럼 여기 꽃이 피어 있다 보니까 잘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정말 쑥꽃은 가까이 보아야지 예쁘고 또 가까이 보아야지 찾을 수 있는 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철에 산이나 들에 혹시 요즘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야외로 나가시는 거는 괜찮잖아요. 그렇게 바람쐬러 나가셔서 조금 채취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른 꽃들은 듣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근데 쑥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꽃이 더 많아졌어요. 그죠? 자, 식어서 내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가지나 잎 그리고 꽃도 전부 다 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닥에 꽃이 막 떨어져 있는데 꽃도 역시 이렇게 하나 조금 만져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스러지죠. 바스러진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바스러졌어요. 이럴 때에 듣금 고온 듣금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고온 듣금은 불을 조금 초벌이나 재벌보다는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1분간만 빨리 남아있는 수분을 제거해주기도 하고 향을 입혀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불을 끄지 않고 합니다. 그리고 고온 듣금이 끝나고 나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잠재우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때는 내려서 꽃도 완전히 식혀주시고요. 팬도 완전히 식혀주신 다음에 불 들어오는 시점에서 불이 딸깍하고 들어오는 그 시점에서 불이 한번 들어왔다가 꺼지고 나면 꽃을 올려서 가만히 건드리지 않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놔두시면 남아있는 수분도 제거하면서 또 향도 그동안에 덕금에서 나왔던 좋지 않은 향도 날려주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간간이만 한 번씩 뒤집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쑥꽃이나 맨드라미 꽃은 제가 이렇게 솜처럼 이렇게 뭉쳐 다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솜처럼 뭉쳐 다니죠. 이렇게 뭉쳐 있어요. 이렇게 다 자른 건데도 이렇게 다 뭉쳐 있죠. 자, 올려서 1분간 고온 조금 할게요. 지금은 세게 만지면 조금만 힘을 줘도 다 부스러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살살살 해주시는 게 좋고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집게로 나무 집게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렇게 완전히 썰어줘야지 바닥에 있는 꽃들이 타지 않겠죠. 그죠? 1분간만 잠깐만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보시면 바닥에 꽃이 색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죠. 갈변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끝났거든요. 꺼주시고요. 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숯꽃을 다 듣고 났는데 하나도 갈변이 안 됐어요. 예, 팬에 올렸을 때만 자주자주 덮고 이렇게 저어주시면 이렇게 완벽하게 색깔이 고운 색깔이 나오는 이런 숙차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펼쳐볼게요. 이렇게 꽃차를 듣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과정과정마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과정을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숯꽃도 너무 굵은 가지가 들어가면 마르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 듣을 때까지, 굵은 가지가 수분이 없을 때까지 듣어야 되다 보니까 타는 경우가 또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손질을 할 때 아예 장가지를 제가 손질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가지 위주로 손질을 하다 보니까 다 듣고 났는데도 이렇게 타거나 갈변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이 똑같은 약간 연한 연두빛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우리가 흔히 카키색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카키색으로 지금 골고루 색이 예쁘게 변했어요. 이제 잠재우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어떻게 이렇게 건강에 좋은 숯꽃차를 만들어 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향이 너무 좋아서 은은한 숙향에 제가 취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계절에 한번 듣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화면으로라도 이렇게 듣고보시면서 저랑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